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34장,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3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펴주십시오. 신명기 33장 26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늘 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아멘. 이제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히브리서는 3장 마지막 절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로보건대, 크게 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안 읽으신 성도님들이 많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좀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매번 부흥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와 추구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설교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성도님들에게. 눈을 감고 계신다든가 그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설교자를 뚫어지게 봐야 설교자가 제스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어떻게든지 내 귀에 이 말씀이 들리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으로 터져나와야 되는 거.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교회를 가보면 그게 잘 돼 있어요. 예, 잘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흥사 목사님들 교회가 다 훌륭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할지라도 백성들은 아멘 하고 나오는 일은 공감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까지 다한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모세는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가 120세에 죽었죠. 그런데 120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육체가 쇠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몸이 딱 쓰러져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활동을 못해요. 아무리 뛰고 싶어도 못 뛰어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좋은 눈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허락해 주시고, 모세처럼 강건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건강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내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죽기까지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모세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모세는 오시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내용은 다 예수님하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하고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무리하게 예수님이 나올 때도 있어요. 매 설교마다 예수님 이름을 갖다가 넣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할 때 막 억지로 갖다가 끄집어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구약을 읽으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레위기서를 읽으면 예수님 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매장에 흘러내리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흘러나온다고. 자, 짐승을 잡는데, 소를 잡는데, 양을 잡는데, 염소를 잡는데, 짐승을, 어떤 짐승을 잡으라고 그래요? 흠 없는. 따라합시다. 흠 없는. 그럼 이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흠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하고 나오지를 않지만 흐르고 있는 사상은 전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사역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읽으면 나와요. 아, 모세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모세처럼 그렇게 충성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세에 비유할 만큼 모세는 충성스럽게 신실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신실된 사명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므리바 물가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회중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눈목자거든요.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래요. 명령하여. 자, 반석을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거역을 했다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부분에서 거역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고 나와요. 그러면 어떤 주석에 보면 그래요.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치라고 그래. 두 번 쳤다. 이게 잘못된 주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치라, 두 번 치라, 세 번 치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명령을 내라. 반석에다가 명령을 내라. 근데 지팡이로 반석을 딱 두 번 쳤다고요. 그런데도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서 확 터쳐서 사람들도 이물을 먹고 짐승들도 물을 먹었는데 이물이 적게 나왔다고 기록한 게 아니고 많이 나왔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쏟아져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이 쏟아져서 나오는 물을 본다고요. 물을. 아니요. 물을 보시면 안 돼요.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 그걸 보시면 안 된다고요. 뭘 봐야 돼요? 말씀. 명령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한국 교회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랬다. 꽁 잡는 게 매.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니까 뭐만 하면 돼요? 교회 숫자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성도 수만 늘어나면 돼. 예. 그런데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예. 매만 있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꽁을 잡는 것이지 숫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를 늘렸느냐, 어떻게 숫자를 늘렸느냐는 거예요. 예. 내가 어저께 내가 가끔 이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설교에 올려요. 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지난주 풍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풍사들이 다 모였다고요. 그런데 애화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장로가 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대환영을. 장로가 천국에 왔다고. 아,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막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막 대환영했다는 거예요. 대환영. 아, 그러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주님 어떻게 목사가 온다고 그렇게 대환영으로 막 잔치를 해줍니까? 그래도 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장로는 1년 만에 왔고 목사는 3년 만에 왔는데 아니 내가 대환영을 안 하겠느냐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이 시대에 진짜 장로 목사가 잘하면 이런 애화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장로는 1년 만에 천국을 오고 목사는 3년 만에 천국을 왔으니까 천국 올 사람들이 잘 없다, 그 비유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시대가 지금 잘못 흘러가요. 어저께 한 목사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날 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내가 설교를 하면 안 와요. 수요일 날도 안 오고 금요일 날도 안 온대. 그럼 예배 끝날 무렵에 나타난대. 여러분,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립니까? 부교육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그렇게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 단임 목사가 예배도 드리지 않는 교회, 내가 놀란 거예요. 그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숫자만 늘리는 게 매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주님을 섬겨서 물이 나왔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숫자가 늘어났는가? 이게 중요해요. 방법론, 합당한 방법론. 어느 날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님이. 목사님, 건너편 교회가요, 우리 교회에 내려오자마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설탕 부대를 잔뜩 쌓았어요. 네. 그 뭔 소리냐면
저 건너편에 잘 지어진 교회가 건너편에 개척교회 예배당에서 나오자마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설탕 부대를 잔뜩 쌓아놓고 설탕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큰 교회들의 횡포였어요.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숫자 늘어나는데 물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잘 준행해서 물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실수 하나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너는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나를 불신했다는 겁니다. 나를 불신한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것을 범죄라고 해서 이 범죄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피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사편을 바라보는데 만족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 동편에서 저 서편 땅으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너는 이 문제로 다시는 죄로 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도다. 아멘.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이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모세가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겠어요? 천국에 갔겠어요? 당연히 천국에 갔죠.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송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했다. 대면. 여러분 대면 예배가 맞아요? 비대면이 맞아요? 그 괴상망측한 용어 제발 쓰지 말라고 제가 했잖아요. 교회들 쓰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모세하고.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을 마주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종을 얼마나 아꼈기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 그러겠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모세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이신 왕이시죠. 자, 모세는 위대한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그러니까 모세가 삼권을 쥐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도 삼권을 쥐고 있어요. 이게 공통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떠받들기를 신처럼 떠받드는데 누구처럼 떠받드는가? 예수님처럼 떠받들어요. 이 사상을 히브리서 저자가 깨부시고 있는 게 히브리서 3장 4장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지만 예수님하고 비교될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조금 묻어두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모세처럼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제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함께 비교를 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되게 충성을 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요, 종으로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자, 이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더 소중합니까? 건물 주인이 더 소중합니까? 누가 더 소중해요? 건물 주인을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 이 건물을 우리 성도들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지배에서 사원으로서 충성했던, 종으로서 충성했던 신실한 종이 누군가? 모세라고 해요. 근데 아들로서, 이 주인의 아들로서 충성스럽게 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악하지 말자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광야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을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이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안식, 이거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잘 받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까지 사명을 다했는데 그 마지막 사명을 나는 세 가지로 보았어요. 뭐 다만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명기 33장, 34장 히브리서를 통해서 세 가지 사명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첫 번째 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율법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약궤, 이 언약궤를 곁에 두어서 이 말씀을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이 부패해서 썩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을 백성이 될 것인가? 믿지 않을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까지 내다본 거예요. 모세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일에 재앙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노래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32장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과 가사가 어떤 장을 펼쳐도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펼치니까 149장이 나왔거든요. 찬송가. 이게 보면은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달려 죽은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은 헛되다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봉사협의회 세미나를 갔는데 내가 요즘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곡이 내게서 막 나가요. 내 이 머릿속에서. 예.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 곡들이 나가는데 이제 아 찬송가를 내가 정말 작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뒤따라주지를 못하느냐? 작곡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막 여기서는 수 없는 것들이 막 내 뇌리 속을 스쳐가는데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즉흥적인 곡들이 수없이 머릿속을 스쳐가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 봉사 세미나를 하면서 이 즉흥곡을 한 3, 4분을 했더니 거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용규 목사님이 뭐라고 차를 타고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그 박형선 목사, 그 이 붕사협회 총재, 그분 영감이 있네. 찬양에 영감이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행사 때마다 그분의 찬양은 꼭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시더라. 그러니까 한 분 저기 장로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그 순서는 행사 때마다 내가 챙기겠습니다. 네, 행사 때마다 내가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막 이 곡에다가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왜 그런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들리게 한 거예요.